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빨간 상승에 힘을 주소서. 나의 반쪽, 나의 종목, 어디에? 인주는 시집가고 여러분은 목돈 마련하는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 프로젝트 인주야 시집가자입니다. 자, 수익률부터 확인해보셔야죠.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만식 플래너의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여전히 흐름 좋고요. 어제 새로 편입한 W게임즈가 하루 만에 수익 든든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115% 달성 중입니다. 조상기 플래너도 110% 넘는 누적 수익률 챙기고 있는데요. 목표가 높여잡은 R&2 테크놀로지가 오늘 수익을 소폭 줄입니다. 대신에 YN텍이 수익을 조금 늘리면서 6%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테마의 승부사 한만식 플래너는 메가임디를 필두로 대다수의 종목들로 좋은 수익 챙기고 있는데요. 크리스탈이 조금 아쉽네요. 내일은 더 힘내줄 수 있을까요? 누적 수익률은 85%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체기 플래너의 포트, 내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누적 수익률 47% 기록 중입니다. 네, 오늘 이 두 분 함께합니다. 다인타 폴딩스 한만식 대표,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놀라운 수익률 두 분 다 챙겨가고 계신데요. 먼저 AS부터 해보겠습니다. 조상기 PB님, R&2 테크놀로지 어제 목표가 달성을 해서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내용 조금 더 짚어주시죠. 일단 뭐 5G 장비주이기도 하고요. 어제 목표가 14,000원으로 전고점 부근으로 목표가 상향했는데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상승 중인 종목이고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5G 통신 장비 쪽 섹터 나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의견 가져가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DNC 미디어나 YN텍 같은 경우에는 모두 1분기 실적 기대를 투자 포인트로 해서 가져가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홀딩하는 의견 가져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FNS테크와 LG 머트리얼즈는 뭐 OLED 디스플레이 업종의 탑픽과 2차전지 업종의 탑픽입니다. 그만큼 제 전략이 저평가 주도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보유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포트에 있는 종목들 계속 끌고 가자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한만식 대표님, 오늘 혹시 전략 수정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예, 오늘 뭐 저기 추천하는 종목이 좀 중복돼가지고 이전에 추천했던 DNA 링크는 오늘 종가로 포트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종목은 그대로 두시고 DNA 링크만 지금 일단 수익은 보고 계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새롭게 어떤 종목 편입하실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대표님. 예, 오늘 제가 종목은 EDDC라는 종목인데요. 예. 한미 합작으로 설립된 유전체 분석 전문업체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다시피 코로나도에도 제공한 적이 있고 계속 그 진단 키트 관련되는 주도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진단 키트 외에 이제 백신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이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환산채 200억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가격이 5,389원이고 지금 전환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15,000원이기 때문에 상당수 많이 올라와 있는데 7월 1일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꾸준히 주가가 관리되면서 뭐 7월 이후에 일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하게 주가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뭐 15,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짧게 말씀드리고요. 성절가 1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진단 키트가 한 차례 후끈 달아오르다가 요즘은 소강 상태인데 지금 다시 접근하자라는 관점이시네요. EDGC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5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조상기 PB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오늘 월덱스라는 기업 가져왔습니다. 뭐 투자 아이디어는 메모리랑 비메모리 쪽 모두 반도체 산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으로 볼 수 있고요.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실리콘, 반도체용 쿼츠, 그리고 반도체용 전공종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반도체용 실리콘과 쿼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이고요. 향후 반도체 트렌드라고 하면 미세화가 핵심입니다. 그 미세화 공정 속에서 핵심 공정은 에칭 공정인데요. 웨이퍼에 증착된 방막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만큼 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그 안에 따라서 반도체 칩의 생산 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식각 능력의 에칭 공정은 굉장히 핵심 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동사에서 만들고 있고 향후 전방산업 고객사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이 굵직한 고객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만 뿐만 아니라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고객사인 TSM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로서 이러한 제품들을 굉장히 크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고객사별 매출 비중이 20% 넘지 않는 것 그리고 250여 개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업체에 납품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는 고객사가 이 회사의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시총이 천억 초반 정도입니다. 증권사 추정으로 올해 단기 순이익 228억 예상하고 있는데요. 동사 PER 4.3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싸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은 수준에서 한번 2분기까지는 가져가 볼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6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 7,600원, 손절가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저평가 주도주는 월덱스 반도체 관련 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목표가 7,600원, 손절가 6,000원 기억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정리해야겠네요. 다인타폴딩스 한만식대표 SK증권 남양주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